자, 오늘 22연승 진행 중입니다. 4,650달러 수익 중이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방송하다가 상당히 시간도 좀 많이 흘렀고요. 웬만하면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큰 폭으로 크루드오일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하방으로 거의 풀베팅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여기 저점 인근에서 끌어당기는 시도 나오면요, 차익 실현하고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수익 냈으니까요. 22연승 지금 진행 중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2연승요. 자, 오늘 제대로 만약에 여기 밑에까지 내려간다면요, 거의 1,000만 원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5분, 10분 안에 달렸어요. 밑으로 세게 밀고 내려가면요, 그게 달성됩니다. 현재 1,400달러 더 수익 추가됩니다. 그러면 600달러 가까이, 6,000달러 가까이 수익이죠. 매도 주문이 자, 일단 여기 자원권에 봉착해 있으니까요. 밑으로 추가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 하락하지 않으면요, 끊을 거고요. 밑으로 깨지면 추가 수익 나는 겁니다. 별 부담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수익이 거의 큰 문제 없으면요, 거의 22연승 확정적이기 때문에 부담 없습니다. 강하게 올라오면 그냥 끊고 끝내면 되는 겁니다. 밑으로 깨지면요, 수익도 추가되는 겁니다. 자, 4,200달러 정도 수익입니다. 이거는 아까 분할 매수 한 부분에 대한 평단 때문에 일단 하나는 마이너스 돼 있네요.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자, 어설프게 상승 쪽에 베팅하지 않고 계속해서 매도 쪽으로 한번 베팅해 볼 생각인데요.
아니면 한개 그냥 청사 내 버리고 수익 확정 치울까? 둘 중에 하나 빨리 선택해야 될것 같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 자, 일단 일봉인데요, 여기가 60일 인근에서 반등 시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여기가 무너지면요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아직까지 안심하긴 힘듭니다. 하락 추세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조금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데 매도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밑으로 추가 하락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 상승 쪽으로 베팅하지 않습니다. 매도 포지션 계속 이어나갑니다. 20일 인근에서 5분봉 20일 인근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자, 21 이평선, 5분봉의 21 이평선에서 밀립니다. 그죠? 하락 추세에서는 하락 방향으로만 매매하는 것이 훨씬 좋다.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밑으로 강하게 밀리는지 그 여부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크게 한 번에 밀리지 않으니까 챙기면서 갑니다. 4,259달러 수익. 자, 두 계약 남았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스탑 로스라고요. 그러니까 트레일링 스탑입니다. 여기 위로 올라오면 수익 부분 더 토하지 않겠다라고
딱 걸어놨습니다. 여기 올라오면 그냥 차익실현 적당히 해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처질 가능성 상당히 있거든요. 자, 이것도 하나의 매매할 때 조그만 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차익실현 끝났습니다. 자, 4615달러 수익으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여러분들하고도 같이 매매할 때 말씀 많이 설명하면서 강의로서도 충분히 많이 도움되는 방송이었다 생각하고 있고요. 자, 미국 선물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미국 선물이 조금 하락하다가 반등하고 있는데요. 다우 선물이 0.31% 하락이고요.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20일 인근에서 반등 시도. 자, 나스닥 선물은요, 120일 인근에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데 좀 낙폭이 컸는데 반등이 강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0.71% 하락 중이니까, 자, 이 부분이 빨리 반등이 크게 나와야 우리나라 시장 내일 좀 더 강하게 갈 수 있을 텐데요. 자, 우리나라 시장 가볍게만 한번 챙겨보자면요. 자, 의외로 미국 시장 흔들렸는데 장 초반에 상승, 그리고 페이크성 하락, 그리고 끌어당깁니다. 자, 중국이 좀 약세 보이니까 좀 흔들렸습니다만 코스닥은 플러스 더 전일부터 해오고 양호한 모습이고요. 오늘 코스피도 플러스권 마감. 이런 부분들은 여타 아시아권이나 이런 해외 시장보다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적당히 잘 버텨내면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이제 매도 계속해 오던 부분 위원회 거쳐서 매도하지 않고 좀 융통성 부려서 이제 뒷받침도 한번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면요,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마지막으로 수익 인증, 22연승의 수익 인증 여러분들께 시켜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당히 기쁘고요. 자, 1월 11일부터의 22연승 패가 없습니다. 자, 상당히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 주셔서 패 없이 잘 나오고 있고요. 오늘 4,615달러 수익 내면서 5,456달러 수익 낸다 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 많이 도움될 거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닥터케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죠. Good night.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